어메 이거 막 저기 지 맘대로 막 저기 꺼지고 막 난리야. 또 해킹들 하네. 그래요. 그래서 이거 제가 장기 계좌는 저는 오프라인으로 해놨어요. 삼성 계좌로. 저는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아예 못하게끔 만들었어요. 왜? 못 팔게 하려고. 나중에 하다 보면 팔게 돼. 잘못하면 장기 막 저기 10년, 20년, 30년을 목표로 해서 보유하고 있는 걸 팔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냥 일부러 그렇게 못하게 해서 오프라인 계좌로 만든 거야. 오프라인 거래로 만든 거야. 근데 요거 중개하고 단기는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돼요? 제가 보유한 거를 빨리 탁 이거를 빨리 이게 일사천리하게 딱 처분을 해야하기 때문에 모바일로 바로 하게끔 제가 해놨어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하세요. 뭐 저기 일단 계좌를 좀 분리를 해야 돼. 계좌 쪼개기를 해야 돼요. 자, 은행 계좌만 계좌 쪼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주식 계좌도 증권 계좌도 어떻게 하죠? 계좌 쪼개기를 해야 돼.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는 아직 뭐 저기 생각할 그게 없고, 어떻게 해요? 여기는 단기 계좌하고 중기 계좌를 딱 이걸 만들어 놔야 돼요. 단기 계좌는 제가 하는 대로 해가지고 따라 하시다가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로테이션을 돌아가, 이제 종목들이. 그럼 장호씨처럼 중기 계좌에서 이거 한국자산시장, 한국토지신탁, 강원랜드 사도 되나요? 사도 돼요. 근데 책임은 안 져요. 제가 책임은 안 져요. 사도 돼요. 손실 나도 나중에 내 멱살 잡으면 안 돼요. 책임 안 져요. 아마 여기 계좌 중에 얘보다도 더 수익률이 많이 나올 저기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내가 일부러 걔네들은 어떻게 돼요? 중기 계좌에 안 넣어요. 왜? 다시 말하지만 저는 좀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하는 걸좀 선양하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중에 어떻게 해요? 그걸 해도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주 소량만 들어가야 돼요. 그 없어도 되는 돈. 단기 계좌에 넣을 때는 일주일에 제가 어떻게 한 저기 5만 원, 10만 원 로또 복권 산다 생각하고, 로또 복권 산다 생각하고 또 일주일에 5만 원, 10만 원씩 이게 제가 이게 한 종목씩 늘려갈 때 그때 따라서 그냥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 공부를 하세요. 그럼 저처럼 똑같이 이걸 사도 돼. 그럼 여기 있는 것 중에 괜찮은 게 있으면 그걸 사주셔도 돼요. 메시지가 자꾸 뜨네. 그래요. 자, 이게 공부예요, 이게. 근데 자, 단기 계좌는 어떻게 다시 사주지만 로또 복권 샀다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로또 복권 당첨될 거라고 생각하고 사지는 않잖아. 어떻게 이게 똑같아. 그냥 버릴 생각으로 그냥 넣어. 그 대신 일주일에 어떻게 해요? 5만 원, 10만 원. 여유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일주일에 한 저기 한 2, 30만 원 넣어도 괜찮아요. 여유가 있는 분은. 이제 경제력이 되는 분들은. 근데 대부분 이게 안 되신 분들은 그 정도로 그냥. 딱 5만 원, 10만 원이 들어가, 왜냐면 이게 심리적인 것 때문에. 나중에 그래야 여기가 계좌가 손실이 나도 멘탈이 안 들려요. 금액, 이게 로또 복권 샀다 생각하고 들어와요. 심리가 그래, 인간이.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해요? 5만 원, 10만 원이야, 일주일에. 5만 원, 10만 원치 어떻게 해요? 로또 복권 샀다 생각해. 그러면서 조금씩 들어와, 일주일에. 10만 원이면 1년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1년이 52주니까 매주 10만 원씩 들어오면 1년이면 520만 원이에요. 10년이면 어떻게 해요? 5200만 원. 20년이면 어떻게 해요? 1억이 넘어가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계속 따라하다 보면 20년 동안 꾸준히 따라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거시 미시 같은 게 이게 흐름이 보여요. 그거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지금 공부를 시켜서 하는 거야. 그럼 잠깐 했다가 나중에 쉬었다가 뭐 반짝할 때 그때 또 개미들 막 저기 동학개미 올때 그때 들어가자 막 반짝했다가 들어가고 반짝했다 하면 또 실적 하나도 안 늘어. 꾸준히 시장에 좀 약간 머물면서 어떻게 해요? 관찰을 해야 돼. 그래야 자기 실력이 늘어요. 자, 이게 단기 계좌의 목적이에요. 이게 지수, 여러분만의 지수도 만들기도 하지만, 여기서 어떻게 돼요? 좋은 종목을 발굴할 수가 있게 돼요, 이게. 그럼 어떻게 되냐? 그때 중기 투자로 들어가면 돼요. 자, 어떻게 되냐? 간단해요. 싸다고 판단 되면 어떻게 해요? 중기 계좌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저기 투자가 들어가면 돼요. 그럼 이 돈은 어디서
허무태는 여러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니까 한 1,000만 원이 쫙 적당한 것 같아. 여러분들 여기서 로테인 돌려다가 아 엑기스가 하나 나왔다. 굉장히 싸다, 괜찮다. 그럼 어떻게 한 1,000만 원 정도는 자 이게 월급을 여러분들 한 쪽이 연봉을 하면 연봉 어제 하면 3,000이 다 넘죠. 연봉이 3,000 넘으면 한 종목 여기서 엑기스 종목이 하나가 발견되면 어떻게 해요? 자 이게 3,000이 넘으면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들이 그걸 정해야 돼. 여기다 넣을 때 나는 어떻게 한 종목을 발견하면 내한달 월급치 되겠다. 그럼 내한달 월급이 한 250만 원이야. 그럼 내한 달치 월급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한 종목에 괜찮은 거면 250만 원 딱. 그건 스스로 정해야 돼. 그러니까 각자 재정 상태가 틀리기 때문에 그건 제가 말 못해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총 자산이 한 10억 원 정도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한 여기 살때 하면 1% 사는 건 괜찮아요. 자, 10억에 1%는 얼마죠? 1,000만 원이죠. 그 정도 사는 건 괜찮아요. 그러면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을 해나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각자 그거는 자산 상태와 재정 상태와 그 수익 상태나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사람마다 이건 다그 자기 상황에 맞게끔 이건 짜야 돼, 이거는. 그래서 내가 이렇다고 딱 이렇게 말씀 못 드려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냥 1,000만 원으로 한번 여기는 중기 투자 들어가면 하나 들어가면 어떻게 그냥 기본이 천 단위로 해서 1,000만 원 단위로 전 들어가요. 근데 인데까지 그 습관이 그렇게 들어가서 그게 편하더라고. 그럼 딱 바로 데이터가 딱 잡혀. 백분율에 가서 1,000만 원이면 어떻게 해요? 딱 바로 잡히기 때문에 내가 보니까 1,000만 원이 적당한 것 같아. 근데 자산도 없고 이제 막 사회초년병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죠. 굉장히 1,000만 원에서 손실을 입게 되면 큰 생활의 지장이 가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생활의 지장이 안 가는 게한 달치 월급이야. 한 달치 월급을 여기를 갖다가 어떻게 딱 지정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늘려가는 거를 추천드려야죠.